미국의 전문 경영인 찰스 슈어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의 CEO인데 연봉 500억 되는 CEO예요. 회사에 딱 구임하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전부 다 어벤져스가 돼. 다 토르, 헐크, 막 스파이더맨 막 능력 엄청 발휘해서 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능력 하나로 나는 이 연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인정, 그리고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주변의 사람을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칭찬과 인정을 하라.